쪽빛 바다 위 크고 작은 섬들을 품은 통영에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딜 봐도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동피랑 마을은 통영 여행의 필수 코스로 손꼽히는데요. 조금 느낌도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야, 아 오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예 뵙기로 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몇 해 전에도 이곳을 한번 왔었는데 이게 또 느낌이 살짝 또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한번 오시면은 실망할까 봐. 네. 네, 제 방문자를 위해서 동피랑 그림을 새로 준비해서 그렸습니다. 그렇죠? 네. 아, 지금 제가 나만 느끼는 건가? 뭔가 더 선명해졌어요. 벽화가 2년에 한 번씩 새롭게 꽃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또 찾고 싶은 사람한테는 예전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취도에는 없지만 이게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네, 골목길을 타고 내려갈 겁니다. 그게 롬이잖아요. 네. 서민들의 오랜 삶터이자 통영의 역사가 녹아있는 동피랑 마을. 한때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요. 지금은 예술의 향기를 가득 머금은 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기 살짝 보시면 봐봐요. 남는 건 사진뿐. 여기 와서 사진도 찍으시고 바닥에 그림까지도 이 돌 벽돌 하나하나까지도 너무 이쁘게 만화의 주인공들이 다 이곳에 모였네요. 제일 좋은 건 또 뭐냐면 골목이 길이에요. 이 폭이 사람을 어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림들이 중복된 게 하나도 없고 각기 다른 그리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네요. 네, 바로 이쪽에 우리 동피랑 마을의 최고 정상입니다. 최고 정상. 동포로 해서 내려다 보니까 통영이 하늘에 다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네. 통영어 이렇게 포로가 세 개가 있어요. 네. 동포로, 서포로, 북포로. 옛날 조선시대 때 군인들 초소입니다. 아, 군인 초소였구나. 그 전래 천사였던 사람처럼. 근데 이게 올해 또 새롭게 만든 날개라고요? 주말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여기 사는 어떤 우리 화가분이 네. 새로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신대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 날개를 찾았네요.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사진 찍겠어요, 그죠? 동피랑 마을과 함께 통영을 대표하는 곳이 있습니다. 넉넉한 통영의 바다를 가장 가깝고 쉽게 만날 수 있는 통영 중앙시장인데요. 때맞춰 피어나는 봄꽃처럼 바다꽃 멍게도 계절을 어기지 않고 찾아왔지요. 통영 멍게가 전국 멍게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매년 이맘때면 중앙시장 어물전에는 붉은 멍게꽃이 만발합니다. 통영의 멍게 비빔밥은 이제 봄철이면 전 국민이 찾는 계절 별미가 됐습니다. 채소와 향토 음식인 유곽 멍게를 함께 비벼 먹는 멍게 유곽 비빔밥. 재료는 간단하지만 향긋하고 고소한 맛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입니다. 네, 세상에 맛있다는 것들이 정말 많지만 꼭 그곳에 가야만 그 맛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멍게 비빔밥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유곽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큰 대합조개를 가지고 만드는 공중요리를 이야기해요. 대합조개하고 굴하고 키조개 간자를 가지고 만드는 그 유곽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빛깔이 일단 봄이에요. 네, 노란 이 멍게와 새싹이 들어가 있고 또 옆에는 이게 톳도 들어 있고 소스는 조개 네. 농축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요? 예. 야. 멍게 향이 와 통영 앞바다입니다 하고 그냥 향부터가 사람이 그게 자극적이지 않게 부드러운 멍게 향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안에 통영의 앞바다가 다 들어있네요.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강하지가 않아요. 예. 도다리 쑥국이 이야, 이 도다리 한 마리가 다 들어있네. 맛있어. 와, 시원해.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철에 왔는데 그래서 그런가? 멍게는 멍게대로 맛있고
도다리 쑥국은 그냥 봄 쑥국쑥국 울어대고. 뒤이어 찾은 곳은 통영을 넘어 한국을 빛낸 음악가 윤희상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윤희상 기념관. 관련된 이야기는 물론 음악에 대한 열정과 그 당시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소품들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또 우리 굉장히 뜻깊은 해잖아요. 네. 윤희상 선생님께서 고국으로 돌아오신 해이기도 한데 1969년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1995년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못 왔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통영당 내 고향에 묻으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네. 그 선생님의 소망을 살아계시는 부인께서 베를린 시 입장에다가 전달했고 그게 이제 베를린 시에서 흔쾌히 받아들인 겁니다. 독일에서 살았던 집을 그대로 옮겨온 베를린 하우스까지 올해 최초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는데요. 현존하는 현대음악의 5대 거장으로 불리는 윤희상 선생. 바로 이 장소에서 세계적인 음악이 탄생한 거지요. 세계적이라는 말로 좀 부족해요.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항상 세계적인 거장이다. 맞아요. 이를 붙이는 이유가 뭐 과장이 아니라 그분 음악 세계에 대한 합당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요. 문화와 예술, 아름다운 풍경까지 이곳 통영에서 만끽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사람들과 꼭 한번 찾으셔서 행복한 추억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